네, 잔명까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제목부터 아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코너입니다. 내 꿈을 펼쳐라 시간입니다. 네, 내 꿈을 펼쳐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다 전국에 있는 특색 있는 고등학교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학교를 만나보게 될지 벌써부터 네.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학교 도우미로 김효선 캐스터가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잔명거진대 비타민 캐스터 김효선입니다. 네. 아무런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네, 오늘 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낌없는 학교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비타민처럼 통통 튀는 정보를 전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전해주실 학교가 꽤나 유명하면서도 전국 곳곳에 있는 학교라고 하는데 혹시 대학교입니까, 그러면? 대학교는 아닌데요. 예. 대학보다 더욱더 든든한 학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저희가 알아볼 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만나봤던 학교와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태진 씨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예,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하면 뭐 전국에 있고 또 네. 고등학교니까 고등학생들이 가르치는 학교고 예.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기대했어요. 정말로 나올 줄 알고. 저도 아는 줄 아셨어요. 네.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초중등 그 교육 법 시행령 제90호 그리고 제1항 제10호의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요.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먼저 졸업 이후 우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 특기를 살린 군복무, 또 직장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 교육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합니다. 유명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를 해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키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교장 공모제로 학교장의 책임 있는 그런 학교 운영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마이스터를 교장 교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실습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교육 과정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 취업이 가능하도록 현지 외국인 교사 등을 초빙해서 실무 외국어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또 체험 중심의 수업 운영 등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인원을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습 시간에는 또 산업체 수준에 맞춘 이런 시설 기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특화되고 또 미래가 밝은 그런 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한 학급당 학생 인원수를 20명 내외로 제한한다. 네. 야, 이거는 저희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네. 저희 때는 제가 콩나물시루 같았어요. 표현이 네.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60번까지 있었거든요. 서희 씨도 네. 저희 때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예. 제 기억에 50 후반까지도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나고 고등학교 예. 때는 한 48번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저희 때와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아무래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특히나 또 대부분 네. 무료였는데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맞아요. 마이스터 예. 고등학교도 거의 무료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뭐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그런 교육기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학금, 기숙사 등 경제적 지원을 거의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전원에게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교육 집중을 위해서 쾌적한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거기다가요, 해외 진출 역시도 가능하다고
있다고 하죠. 네, 해외 진출도 가능을 하는데요. 해외 직업 전문 학교와 연수 또 국가 지자체의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산업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지금 우리 김효성 캐스터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 말로만 들어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학생들에게 좋은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봐야지 좀 제대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요. 직접 갈 수는 없어서 양삼엽 씨를 직접 보내봤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저희가 직접 가봤거든요. VCR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양상협입니다. 네, 이곳은 울산인데요. 오늘 학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그곳. 여러분께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름부터 독특한데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울산 마이스터 전기 시스템 제어과 수업 시간. 전기 시스템 제어과는 각종 자동화 장비에 전기, 전자 시스템 제어 장치를 설치해 전기, 전자 시스템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관리 및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오늘은 PLC를 활용한 응용 작품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날. 프로젝트 수업이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학습 방법이다. 각 팀별로 PLC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해 과제를 제작하는 것이라는데 이처럼 수업은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주도적 수업을 통해 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작품 제작 과정의 기획에서 완성 및 발표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정보 활용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어 PPT 작성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 여기 또 어떤 수업 받고 있는지 제가 지금 들어가서 실습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 같은데요. 맞춤형 이번에는 실습은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풍선 등의 시스템을 배우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하드웨어 설계도를 직접 이해해 컨베이어 시스템 및 창고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PLC 프로그램 및 전기 배선 작업을 통해 실제 동작을 점검하고 자동 제어 시스템의 제작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을 배운다. PLC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해 로직, 시퀀스, 타이밍, 카운터,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이다. 산업체 현장에서는 이 통신 제어 기술을 이용해 넓은 공장 전체의 제어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의 활용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PLC 프로그래밍과 컨베이어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 그리고 시스템 제작 및 유지보수, HMI와 CC링크 통신 프로그래밍 기술 등의 실질적인 직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파견과 동시에 학생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 중에 그 현장 실무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강화된 프로젝트 과제였고요. 그 학생들은 이 PLC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설계에서 유지 보수까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설비과 어떤 데인지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과 민접 실습 수업이 한창인데 산업설비과는 산업설비용 장비와 공구의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고 주어진 설비 도면에 따라 재관, 용접, 배관 작업을 통하여 각종 철골 구조물, 압력 용기, 선박 건조 작업, 용접 검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용접 실습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체 사이에 직접 결합되도록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계 구조물을 접합시키거나 보수 유지를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용접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위험해 보이는데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안전 네, 장비가 착용하면. 아, 이렇게 헬멧 쓰고 이렇게 네. 옷 다 아유, 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아, 네. 지금 온몸을 다 꽁꽁 싸매가지고. 네. 아, 한번 그 용접하는 거 좀 배워볼 수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써야 되죠? 쉽지 않을 텐데, 네. 양상엽 씨가. 네. 이거, 네. 또 얼굴 가리고 방송하는 게 또 처음이네. 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처음이실 텐데. 오우. 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참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배우네요. 네, 취업하기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네. 어우. 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용접. 네, 아크 용접. 용접. 네. 그러면은 이게 뭔지 맞춰봐요. 뭐죠? 배트맨, 슈퍼맨. 뭐, 이건 뭐 이게? 퍼져, 퍼져. 퍼져. 예. 뜨뜨. 이건 뭐게요? 추적, 추적. 추적. 예. 추적. 예. 면허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적, 부적, 부적. 네, 용접하셔야겠네요. 양상엽 씨, 재밌었는데 한동안. 동력 나사 절삭기로 강관을 나사 가공을 하고 유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관을 접합하거나 흐름의 방향을 바꾸거나 끊어 유체의 흐름을 단속하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개인별로 가스배관을 제작하는데 25A, 15A의 크기가 다른 관을 가지고 배관 기소를 이용해 유체의 흐름을 바꾸고 가스 용접을 해 유체의 흐름을 단속한다. 산업설비 용접, 배관 공작 실습은 취업 약정된 기업에서 요구하는 설비 보전 및 예방 관리 능력을 배양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후 생산 설비를 관리하고 고장난 설비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다.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 있군요. 네. 설비 보전이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즉각 수리하고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기계가 가동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비 보전 쪽으로 많이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접 배관 공작의 운영은 고장, 순간정지, 불량 등을 제로로 하기 위한 모든 활동, 안전 불합리 요인에 대한 복원과 개선 활동을 통해 설비 보전 및 진단 관련 업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밀 기계과. 기계 자동화 분야에서는 뭐 그야말로 최고의 학교 같네요.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과에 와서 실습을 그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기능도 상당히 뛰어나고 자질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에 걸맞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철주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밀 기계과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와 CAD, CAM 장비를 이용한 2차원 및 3차원 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정밀기계 제작 능력과 기계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측정을 통한 품질 관리 능력이 있는 정밀기계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복합 가공에서는 역설계의 단계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형상을 스캔하고 스캔된 것을 활용하여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여 우측 가공, 복합 가공 및 삼축 가공을 한다. 또한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로 기어의 형상을 가공해 유성 기어를 제작한다. 회사 내에서도 지금 하는 업무는 지금 저희 뭐 기계과이긴 하지만 기계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설비 보전 쪽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뭐 기계를 지금 다룰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런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게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작업이에요, 이게? 3D 스캐너라고 역설계를 할 때 그런 마우스 같은 거를 저희가 설계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도면 같은 게 없을 때 역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굼뻑하네요. 3D 스캐너라고 표본을 떠서 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기술적인 용어라 참 어렵네요. 평면적인 것만 아니라 이제 입체적으로 모르겠어요. 3D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본을 떠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스캔을 딱 누르면요. 네. 빛이 막. 오! 그래서. 이야. 오. 예, 스캔이 돼요. 야, 저런 것까지 학생들이 바로 나오면 이렇게 진짜 네. 대단하네요. 아, 이게 그러면 사람 얼굴도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한데 이게 좀. 네. 정지에 있어야 되고요. 정지에? 예, 네, 움직이면은 바로 안 돼요. 설마? 아. 됐었고요. 한번 해볼까요, 설마? 네, 해보세요. 설마 얼굴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자세히 흔들니까 옆모습만 한번 해볼까요, 옆모습? 가능할까요? 움직이면 안 돼요. 가운데에 있어. 네, 지금 귀가 딱 보일 거거든요. 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컴퓨터가 인식이 안 되네요.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인식을 못 해요. 왜, 왜? 너무 못생겨서. 뭐라고? 못생겼어. 못생기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아까 저거 제가 하여차 잠깐 줘봐. 야, 이거는 인식이 되는데 내 얼굴은 인식이 안 돼? 내가 이보다 못생겼어? 정겹게 생겼어. 이거 정겹게 생겼고 네. 나는 흥겹게 생겼니? 어? 야, 너 잠깐만, 너 닮았는데? 잠깐만, 웃어봐. 네? 안경 벗고 웃어봐. 네, 아,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편 어떻게 오늘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그 우수한 기업에 학생들이 100% 취업을 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런 멋진 특성화 고등학교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에 간다! 네, 잠매거진 내 꿈을 펼쳐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다. 네. 자, 오늘 만나본 학교는요, 바로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였습니다. 태진 씨 혹시 보신 소감이 어땠어요? 예, 우리가 흔히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꿈을 물고 있어요, 지금. 예, 굉장히 취업하기에 수월한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화면 보면서 들었고요. 네. 우리 효성 캐스터,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존재하나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기계, 뉴 미디어, 모바일, 바이오 산업 등 무려 20가지의 분야가 있더라고요. 와. 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률도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요. 수도권 마이스터 고등학교 5개 교에 따르면 그 첫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무려 100%에 와. 근접하다고 해요. 100%. 정말 대단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수도 정기공업 고등학교는요. 졸업 예정자 196명 중에서 108명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 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 취업이 확정이 됐고요. 네. 또 50여 명 정도는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LS전선 등 대기업에 입사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중견기업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평택기계공업고도요. 졸업 예정자 142명 전원이 취업이 확정이 됐고요. 또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졸업 예정자 112명 중 101명의 취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취업 상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분들도 취업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꼭 100% 취업률 자랑하겠죠.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률만 높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정말 우수한 기업도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등 우수한 기업들의 취업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요. 뭐 처음부터 지정 분야를 정하고 또 기업들과 취업 약정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취업률이 높은 비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정 분야를 정하고 기업들과 약정을 맺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네. 이게
말처럼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네. 네, 그 과정은요. 예. 실내로 학생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졸업 인증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건데요. 개개인의 능력 인증제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 제공은 물론 학교별로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협력 기업의 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훌륭한 예. 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교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태진 씨는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항상 학생들의 편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또 뭐가 도움이 되나 궁금해요. 일단 학비 지원 말씀해 주셨고 장학금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방금 맞춤형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 없을까요? 글쎄요. 아, 특히 취업이 네. 확정된 그런 졸업생들에게 또 특별한 된 그런 자격이 많이 있었는데요. 졸업생한테도? 혜택이 있었어요. 네. 예.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고요. 또 군 복무 시 특히 분야에 근무를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야. 또한 군 복무 중에 이 밀리터리 유니버시티 제도를 통해서 대학 졸업 취득과 동일한 전문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 시에는요. 산업체 재직자 특별 전형, 계약 학과, 그리고 사내 대학 등 취업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경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의 선호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국에 꽤 많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용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요. 보다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많이 들어가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다 오늘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 분량 제대로 뽑은 김효승 캐스터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